대한민국 예능계는 우리 덱스알이 등입니다. 마성의 매력으로 MZ세대를 저격한 대세 중의 대세 우리 덱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크리에이터 덱스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네. 참 또 멋있어요 우리 덱스가. 잘생겼어요. 아, 네. 실물이. 아니 그 저 유퀴즈 섭외를 받고 좀 어땠습니까? 저는 솔직히 처음에 나오기가 싫었어요. 왜요? 왜냐면 여기가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예능 중에 가장 최정상에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아니 이제 여기까지 찍으면은 나 안 불러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안 불러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진짜 지금 나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좀 더 이제 조금 더 뭔가 나의 커리어가 좀 쌓이고 네, 원기옥을 이렇게 잔뜩 모았다가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주위에서 그러시더라고요. 뭐라고요? 이때 아니면 못 나간다. 불러줄 때 나가라. 주접 떨지 말라. 아 우리 그 이거는 좀 궁금해도 왜 이름이 덱스인지. 아 이제 덱스라는 이름이 처음에는 원래 이제 제가 군에서 전역을 했을 때 너튜버로 활동해야겠다. 근데 닉네임을 정해야 되잖아요. 정해야죠. 근데 그때 이제 나의 훈련은 여기서 종료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End of Exercise라고 해서 그걸 군대에서는 엔덱스라고 불러요. 엔드 오브 엑서사이즈. 네네 맞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제가 너튜브 이제 가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는데 그 관계자분께서 야 너 이름 뭐 할 거야 했을 때 저 엔덱스 너무 길어 줄여와 이러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러면 M 빼고 덱스 할게요 해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덱스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랬구나. 네네. 본명은 원래 뭡니까 우리 덱스의 본명? 제 본명은 김진영입니다. 진영 씨. 네. 근데 약간 느낌이 진영이 느낌이 나. 진영이처럼 생겼나요? 약간 있어요. 약간 있어요. 진영이 느낌이 있어요. 그럼 오늘은 뭐 진영 씨라고 부를까요? 네. 오늘은 진영 씨라고 좀. 예. 네. 네네네. 저도 좋아해요. 오랜만에 본명 들어보는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어이 덱스 이러고. 저희 이제 고향에 내려가게 되면은 아버지가 저 일부러 말을 안 해요.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그러면 이제 퇴근하면 아버지 딱 들어오시다. 어이 덱스. 왔는가? 막 이래요. 고향이 어디시죠? 네, 전남 순천입니다. 순천이구나. 네, 또 순천의 아들로서. UDT의 복무를 이게 몇 년을 하신 건가요? 네, 4년을 했어요. 그랬었어요. 저 이제 부사관이다 부사관이시니까. 네,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기본 4년이라서. 그러면 많은 훈련들이 있지만 네. 어떤 게 좀 가장 정말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정말 제일 힘든 거. 일단 근데 기본적으로 워낙에 UDT 하면은 뭐 교육생 때 지옥주, 생식주가 있는데 지옥주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지옥주라고 하면은 5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훈련이에요. 사실 저는 경험이 없으니까 네네네. 누구는 뭐 5일 동안 잠을 자지 않는 주를 지옥주라고 칭하는 거지 실은 조금은 재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실제 안 잡니까? 아예 안 자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하면서 자요. 이제 머리에 포트를 이고 이제 걸어가면서 자요. 이제 저희는 그걸 텔레포트라고 부르거든요. 이렇게 눈을 감고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딱 정신 차렸는데 순간 이동처럼. 나는 잤는데 네. 저기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그냥 걷는 건지 자는 건지 모를 정도로 그냥 가는 거구나. 이제 약간 계속 이제 렘 수면 같이 얕은 수면을 취하면서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생식주는 뭐가 다른 겁니까? 생식주는 또 5일 동안 밥을 아예 안 줘요. 그리고 잠도 거의 안 재워요. 그러면서 훈련을 엄청 고강도로 하는 게 이제 생식주인데 저는 생식주가 너무 힘들었어요. 당시에 이제 저희가 제주도로 이제 전지훈련을 갔는데 한라산을 등반을 하고 이제 어딘가로 계속 또 기동을 하는데 어느 순간 물을 보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교관님들이 보급대가 됐는데 수통에 물이 많이 없는데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부터가 생식주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말을 상황에서 네, 말을 안 해주는 맞아요. 자 오늘은 몇 시부터 물을 공급 안 할 예정이니까 이게 아니구나. 맞아요. 왜냐면 그럼 미리 준비할 수도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이쪽 일을 좀 하시게 됐잖아요. 네네. 군이라는 곳이 너무나 이제 자랑스럽고 프라이드가 있는 곳이지만 아무래도 통제가 많이 되잖아요. 네. 사실 미디어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그쪽에 진짜로 실제 경험을 하면 더 이렇게 위험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또 고난이도의 훈련과 네, 뭐 체력 관리도 매일매일 해야 되고 막 하는데 그런 것들 저는 다 좋은데 저희 부모님께서 특히 어머님이 약간 안 좋아하셨어요. 왜요? 이제 어느 날 제가 휴가를 봐서 고향을 가서 딱 쉬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막
깨발랄하고 막 명랑한 아이였는데 유니티를 가고 되게 표정도 없어지고 말도 안 하고 집에 와도 그냥 이제 방구석에서 이렇게 누워만 있고 하니까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UDT에 약간 뺏긴 것 같다. 너무 또 힘든가 보다 내지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통제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목적이 좀 컸었고. 혹시 좀 그 네. 제대줌에서는 아 내가 나가서 이런 걸 해봐야겠다 뭐 또 이런 게 있었습니까? 나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원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네, 형님처럼 이렇게 정장 입고 뭐 이렇게 직장인 명패 같은 거 달고 아 이렇게 나도 좀 슈트 입고 이렇게 멋있는 거 해보고 싶다. 맨날 군복만 입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로망도 있었는데 사실 제가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안 되다 보니까 뭐 회사원은 좀 힘들었고 그냥 제가 원하던 대로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일을 하자 했을 때가 이제 크리에이터가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터를 시작을 하시기 시작한 거군요. 네네. 당시에는 네. 뭐 쓸 거 다 쓰고 이러다 보니까 전역할 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4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한 700만 원? 800만 네. 원 정도였는데 이제 전재산 800만 원을 갖고 아 인터넷 생방송으로 시작을 하자 해서 장소를 구하려 했는데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 하루 종일 떠들 만한 장소가 없는 거. 그렇다고 이제 본가에 들어가서 막 아 하면서 막 와다다다다다다 막 이런 거 할 수 없으니까 아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이제 할머니 댁이 있었는데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 거기 단칸방을 내가 개조해서 쓰면 되겠다. 근데 당시에는 뭐 이제 크로마키라고 하잖아요. 막 그런 것도 써보고 싶었는데 돈은 없고 해서 녹색 페인트를 사가지고 벽에 다 칠했어요. 할머니 집 단칸방에. 진짜로 할머니한테는 허락을 받은 거예요? 안 받았어요. 뭐라고 하고 그냥 할머니 인테리어 좀 새로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아니 좀 벽지가 많이 좀 옛날 거다 좀 제가 새로 하겠다 근데 그게 이제 초록색일 줄은 모르셨겠죠? 원래는 한 군데만 하려고 했는데 한 군데를 딱 하고 나니까 다른 좀 벽지가 이게 이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방을 녹색으로 그냥 해버리고 심지어 벽을 처음에 딱 하고 인터넷 방송 켜는데 의자가 크로마키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거슬려서 의자도 페인트칠을 해버렸어요. 녹색으로? 녹색으로. 그러면 본인은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나오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원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저 첫 그 방송의 12시간 방송. 맞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12시간을? 12시간을 시청자가 한 명도 없는데 시청자가 있는 것처럼 했어요. 게임을 하면서 야 오른쪽에 지금 사람 있다 하는데 아무도 내 목소리 안 들어. 근데 저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12시간 또 그때 막 UDT 전역하고 막 한참 기세가 좋을 때잖아요. 막 12시간은 해야지 막 하면서 막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뭐 인터넷 생방송은 금액을 벌어들인 방법이 이제 후원이잖아요. 실시간 후원인데 후원을 한 번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하고 빵원을 번 거예요. 그렇지. 이제 후원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일단 시청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에 너무 감사했던 시청자분이 있는데 어떤 형님이었어요. 저의 유일한 약간 한두 명 있는 고정 시청자였는데 그 형님이 제 방송 봐주면서 진영아 너 이렇게 해서 수입이 되니? 형이 하루에 만 원이라도 쏴줄게. 와 고맙다. 아, 너무 감사하잖아요. 네. 진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 이제 그때 당시에 형 또 이제 자존심은 또 있어가지고 저는 뭔가를 했을 때 그 금액을 받고 싶지 그런 식으로 의무적인 금액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면은 그때 그런 감사하게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그 형님 아직 예. 그 형님이 지금은 제 방송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더 이제 그 생방송으로 자리를 잡았을 때 한날 들려주셨어요. 아 오셨구나. 그때 진짜 감사했다. 형님이 하루에 이렇게 만 원씩 싸주신다고 한 거 그 많은 시청자분들 앞에서 소개해드리고 형님을 치켜 세워드렸는데 그게 또 약간 부끄러우셨나 봐요. 그래서요? 그 뒤로 사라지셨어요. 근데 뿌듯하시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진영이 좀 키웠다. 그렇지. 야 유튜브계에 또 숨어있는 천사 한 분 계시네. 진짜요. 그 형님. 이 자리를 빌어서. 근데 이것도 뭐 스타일마다 다르긴 하는데 뭐 저도 왜 리액션 같은 거 많이 해서 막 이런 거. 아 귀엽듯이 리액션. 나 이런 거 봐 있잖아. 아유 역시 유튜버답네. 아 바로 나가야 되니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귀엽게. 내가 매기남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포지셔닝을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제가 나갈 때 크게 뭔가를 해야겠다는 부담을 갖지 말자가 제 약간 신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대신에 하나는 있었어요. 내가 이 연애 프로그램에 몰입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거기에 몰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해서 여자친구를 정말 만들 생각으로 여기서 내
여자친구를 만들어 나와야겠다는 생각만 갖고 들어갔어요. 진짜 그런 게 좀 느껴지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자신감, 패기, 네. 이런 젊음, 부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의 이런 자신감과 패기는 제 군생활 시절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워낙에 일단 일 자체도 자신감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고 자신감이 없으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훈련도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작업도 열심히 해야 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나와서 이런 일을 할 때도 촬영도 열심히 해야겠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자 라고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진영 씨가 나온 영상 댓글을 보면 네. 저 남자 알고 싶다. 예, 눈빛에 빠지고 싶다. 저 남자가 나를 좀 망쳐줬으면 좋겠어. 저 남자가 나를 좀 망쳐줬어. 그러니까 내 일상을 내 일상을 막 정신 못 차리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아른아른 거리고 막. 이런 반응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너무나 민망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고민해봐야 되는 그런 지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플러팅남이라는 수식어가 붙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세호 형님 손을 잡으면서 형님 손 냄새가 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도 너 플러팅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제가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진짜 플러팅남인가? 나는 아무한테나 막 이렇게 아무나 꼬시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 현재 이 사회가 서로에 대해서 칭찬이 너무 야박하지 않나. 저는 그냥 상대의 좋은 점을 짚어주고 말해주고 싶을 뿐인데 그거를 플러팅이라는 걸로 크게 받아들여 하시는 것 같은. 모든 일상에서 뭐만 하면 플러팅. 맞아요. 농담이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맞아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약간 신경도 쓰이고 진짜로 어딜 가서 그냥 칭찬을 못 하겠어요. 오늘 옷 되게 이쁜 거 입고 나오셨네요. 그럼 지금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기요 플러팅이 아니고 이쁜 옷을 입으신 거잖아요. 본인은 이 옷 이쁘다고 생각해서 입으신 거죠? 설명을 해야 되니까 플러팅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잘하네. 그 느낌 잘 살리네. 혹시 좀 본인은 어떤 마음에 드는 상대가 나타나면 어떤 식으로 좀 표현을 합니까? 저 완전 기다려요. 진짜? 적극적으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표현을 하는 게 실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고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하나도 없는데 내가 관심을 표현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부담스러워할까 이걸 먼저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기다리는 쪽인 것 같아요. 좀 기다리는 편이다. 네, 근데 제가 기다리고 표현을 안 하면 상대방도 그걸 몰라서 모를 수 있지. 그러니까 지나쳐버리더라고요. 이게 저 사실 얼마 전이었죠? 네. 우리 진영 씨가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신인 남자 예능인상을 또 수상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당시 있었습니다만 이제 큰절까지 좀 했잖아요. 네. 그죠, 네. 그죠. 축하드립니다. 제가 라디오에 어느 날 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신인상을 받게 된다면 뭐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수상 소감을 할 거냐 했을 때 저는 당시에는 당연히 내가 받을 리가 없겠지 하고 큰절을 하겠다. 상에 대고 큰절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현장에서 진짜 제 이름이 불리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나 멘트도 준비 못했는데 하다가 그게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트로피를 딱 보자마자 그래 이거야 하면서 트로피한테 절을 했어요. 근데 이제 방송에는 제 이제 엉덩이가 또 힙이 나가가지고 오히려 더 반응이 좋았습니까? 제 별명이 또 엉진영이라는 별명이기 때문에 야 엉진영 맞네. 엉진영 맞다 하면서 이제 네. 지금 소속사가 있죠 진영 씨? 예 있습니다. 혹시 진영 씨 나오기 전에 뭐 소속사 사장님이나 네. 소속사에 계신 분들 나갔을 때는 뭐 이런 건 얘기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었어요 혹시 주의사항? 좀 나대지 말라.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이 나댔구나. 너무 나댔구나. 이 정도는 괜찮죠. 그때도 행사가 다 끝나고 수상자들만 모여서 사진 찍는 포토타임이 있었는데 있었어요. 사실 거기에 수상되신 분들이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네. 송혜교님부터 해가지고 유재석 형님, 막 이광수 형님 막 이렇게 있어서 저는 그 모든 수상자 가장 끝자락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네. 좀 부끄럽고 너무 이거 진짜 연예인 중에 연예인들이 여기 좀 모여있는데 내가 있는 게 맞나 하는데 형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덱스야 들어와 해서 저를 가운데로 계속 밀어주시는 거예요. 네. 좀 들어오라고. 제가 곁에 너무 이제 끝쪽에 있으니까 형님이 딱 저를 이렇게 감싸주니까 막 옆에서 광수 형님도 덩달아서 같이 챙겨주시고 해서 그 자리에 잘 어울릴 수 있었던. 뭐 또.
아, 우리 또 거기서 또 봐서 너무 반가웠고 또 한편으로는 덱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뭔가 성장을 해간다라는 게 참 너무 아, 참 대견하기도 하고 맞아요. 제가 뭐 덱스랑 큰 인연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네. 기쁘기도 하고 예 그래서 광수가 있던 자리에 광수야 너 나와라 그래서 아, 근데 바로 나오시더라고요. 예, 광수가 바로 아, 예 형 예, 바로 어, 나오더라고요. 그, 광수 광수야 어, 너무 착하신 거예요. 광수 그래서 우리 덱스하고 광수하고 이렇게 해서 예, 함께 예. 그래서 너무 그때 감사했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오늘 또 이렇게 유퀴즈에서 보게 되니까 네. 참 너무 기분이 참 좋아요. 아, 네. 네, 좋아요, 좋아요. 혹시 인기가 많아지면은 또 아무래도 부모님이 또 한편으로 기분 좋으시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또 예, 걱정도 많이 또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예. 아 이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소식을 잘 아시니까 항상 단톡방에 기사 같은 걸 막 올리시면서 저한테 계속 갠톡이 와요. 항상 겸손하고 사고치지 말고 그렇지. 남들한테 뭐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부모님이 진짜 이게 한편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렇게 또 잘 되니까 좋으시면 한편으로도 걱정도 그럼요 뭐 어, 요즘 같은 세상에 조금만 뭐 해도 그냥 뭐 예, 혹시라도 전전긍긍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아 그럼요. 어 사실 UDT가 저의 첫 번째 꿈이었다라면 이제 두 번째 꿈은 부모님을 은퇴시켜드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한평생 운수업을 하셨고 운수업을 하시면서 정말 목숨이 위험할 만큼 다치신 적도 있고 다 느껴지잖아요. 같이 살다 보면 우리 집이 그렇게까지 잘 살지는 않는구나. 근데도 얼마든지 해봐라. 부모가 돈은 없지만 되는 데까지 서포트 해주겠다. 근데 단 한 번도 뭐 먹는 걸로 뭐라 하신 적도 뭐 먹는 걸로 돈 아끼지 말아라. 오히려 비싼 거를 더 먹이려고 하셨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좀 더 이제 편한 노년을 즐기실 수 있게 이제 내가 서포트하는 게 꿈이니까 또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또 달려야죠. 그러려면은 이 바닥에서 살아남아야겠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요즘 야 요즘 너 너무 잘 나가지 않아라고 하지만 한때고 금방 이 불길은 사그라질 거다. 제가 할 줄 아는 유일한 거는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좀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하다 보면 내가 하는 만큼 뭔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